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다 보니 당장 벌어지는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만도 참 바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부 여당이 추석 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글쎄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금치가 한 단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금치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기값이 작년에 비해서 75% 더 비싸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라는 거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이제 6%만 하면 딱 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도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표는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들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합니까?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무식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건 소비 쿠폰 아닙니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 경제, 지방 경제,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 정책 아닙니까? 이런 재정 경제 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 많이 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차등 지원하십시오. 선별 지원하세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십시오. 야당이 한 거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의료대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안동으로 우리 부모님 조상들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디 병원으로 가지? 산소에 풀 내리다가 말벌한테 쏘이면 어떡하지? 저희 할머님 요새 땡삐가 좀 땡삐라고 하는 조그마한 벌이 많이 있어요. 제가 풀 내릴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못 갈지도 모르겠고 별에 쏘인 거는 말벌에 쏘인 거는 응급 환자인데 땡삐에 쏘인 거는 경증이 다 잃어버리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황당하지만 왜 온 국민들을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공의료 지금 의료 대책이라고 지금 나온 게 본인 부담금을 90% 물리겠다.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마라. 그리고 의료 수가를 3.5배로 올려서 돈으로 때우겠다. 그 돈 결국 우리 국민들이 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대책이 될 수가 없죠. 임기응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첫 출발점이 시립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 확보. 성남시도 2천억 원, 땅값 빼고 2천억 원을 들여서 시립의료원 지었습니다. 부산 침례병원이 지금 문 닫은 지가 7년이 됐다는데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인수해서 모델링 해가지고 병원으로 개업 재개원하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뭐 2천억 정도 든다고 치면 지금 전투기 공동개발할 때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던 부담금을 1조 원을 깎아줬지 않습니까? 아주 혹이 있게. 그거면 전국에 2천억짜리 아주 초 대형 공공의료원 5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아프리카 무슨 나라에 그 차관 빌려준 것 1조 원도 아주 화끈하게 깎아줬다던데 그 돈만 해도 2천억짜리 공공의료원 5개 짓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면서 인심은 막 쓰고 응급대란, 의료대란 벌어지니까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로 돈으로 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야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정부에 또 용산에 대오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견뎌야 되겠어요? 아까 보니까 뭘 자꾸 지우고 있어서 지우개 정권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도에서 대한민국 지도에서 뭐가 자꾸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야 되겠고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싸워서 지워지지 않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